네,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고 섭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함을 받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있는 곳, 생명나무의 12달 계속해서 열매가 맺는 그 새 예루살렘성,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히 심판받을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거룩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동계수련회를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합당치 못한 거 단호히 버리게 하시며 또 새해,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서원하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많은 말씀, 내년 한 해를 살아가는 푯대 말씀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해 주님을 푯대로 삼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의 가족들, 주님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 모든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굳게 서서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그 다음에요.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 다음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금년 마지막 날입니다. 금년 마지막 날이 곧 끝나가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이 땅에서의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이 작정한 그 시간대에 끝납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속히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속히 이룬다고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그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은 반드시 착오 없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님이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7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지는 않았는데 7절을 봅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세 번이나 7절, 12절, 20절 한번 표를 해놓으십시오. 거기에 똑같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대로 오셨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자라, 기묘자라, 전능자라,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도, 그리고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시다가 무슨 일을 하고 끝날 것인지, 자,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해 받으실 것까지도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해 받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성경의 전체 66권 1189장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장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자, 성경의 전체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강조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같은 장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주제를 세웠습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자, 사도 요한이 그런 응답을 했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밤에 오셔도 좋고요. 내일 오셔도 좋고요. 주님 오십시오. 자, 이렇게 사도 요한과 같은 그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런 응답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은 우리는 그 앞에 섰을 때 우리 각 개인들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해야 됩니다. 자,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죠. 도적같이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2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예비하고 있으라 그 말은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와 기한이 있고 죽을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는데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탄생하는 날이 있고 내가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는 태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도적같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자,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예수님, 주 예수님, 내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좀 딜레이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것을 소원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걸 속히 오리라. 물론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우리 시대는 초대교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셨던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시간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2000년이나 더 앞당겨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라. 자, 그 마지막 날 말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각자 개인은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순종해서 가는 날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준비하지 못하고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자, 어떨까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극작가 있죠. 무신론자입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요. 자, 근데 그가 자기 비문을 이렇게 새겨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만약에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느 건축회사 회장이 자기 회사에 큰 공을 세웠던 어느 건축사에게 이제 정년퇴직이 되었습니다. 불렀어요. 회장실을 불려갔습니다. 당신이 수고해서 공이 커서 라는 그 말 하지 아니하고 퇴직을 앞두고 있는 당신에게 회장으로서 마지막 하나만 부탁합시다. 회장님 무엇입니까? 개인이 살 수 있는 개인주택을 돈이야 얼마든지 내가 부담할 테니까 최고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오. 땅은 어디가 있고 땅까지 지정을 하고 그곳에 개인주택을 건설하라고 했대요. 아하, 회장이 살려고 하는 얼마인구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끝까지 부려먹어? 자, 불만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설계를 하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재를 최고의 정품을 쓰지 아니하고 비정품을 썼어요. 그래서 대강대강 겉모양만 아주 큼직하게 주택을 지었습니다. 자, 회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아, 내가 대강대강 지은 걸 알아챘나? 불려갔어요. 그때 칭찬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이 정말 컸어. 내가 부탁했던 그 주택은 퇴직 기념으로 당신이 살 수 있도록 선물로 주겠어. 자, 그럴 줄 알았더라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구원받은 건 거저고 공짜지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한 문화씩을 사람들에게 이게 주고 먼 길을 떠난 그 왕입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한 문화씩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평가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한 문화를 꽁꽁 수건에 싸서 땅속에 묻어놓고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열 문화를 남기는 그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을 차지하라. 한 문화를 가져온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로 없어도 자격 없어도 행하는 일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대백보좌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자, 원어로는 헬라말로는 배만대, 그 배마가 시상대라는 뜻이랍니다. 그리스도의 시상대,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것은 주님의 시상대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납니다. 주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주님,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주기를 원하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 우리가 영광과 상급을 받기를 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내년 2023년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풍성한 과실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한 해가 된다면, 구원받고 나서 어떤 분은 수십 년, 어떤 분은 수년간 구원받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죠. 그러나 이번 이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다짐하고 계획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충성스럽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년 1년 365일 그런 마음으로 깨어서 산다라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가서 만약에 상을 받는다면, 그래, 2023년 그때 열심히 살았던 거, 주님을 위해 살았던 거, 그것 때문에 더 큰 상을 받구나. 자, 내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최고 최선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자, 22장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이 응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요. 아까 뒤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 또는 칠복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도 칠복이 있어요. 아시죠? 일곱 가지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앞에 섰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상급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은 어때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속히 오는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 일곱 가지 복 중에서 여섯 번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섯 번째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동일한 복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다시 반복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을 두 번이나 요한계시록에 반복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에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지키는 자예요. 만약에 노아가 내가 내게 지시한 대로 방주를 만들라, 내가 이 땅을 진멸하리라,
그런데 노아가 예, 잘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지 아니하고 아, 배를 만들려면 유선형으로 만들어야지요. 이거 네모 박스로 어떻게 만듭니까? 그리고 배를 만들려면 노를 저을 수 있도록 하든지 돛대를 만들든지 뒤에다가 무슨 추진력이 동력을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 동력도 없고 돛대도 없고 노도 저을 수도 없고 이런 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네모 박스입니다. 나무 박스입니다. 따졌어요? 자, 성경에 창세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고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다 그랬어요. 자, 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진실된 믿음은 믿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 거예요. 구원받는 것,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이 따르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는데 내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이 전혀 없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진위는 그 행함으로 판별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구원받고 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이 이루어졌고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주님 앞에 맺어져서 영광을 드렸는가.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내년 한 해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죽어 있는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죠. 시편 138편 2절에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고 거룩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죄싹선 사망이요. 그 죄싹이 갚아지기 전에는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흘려지기 전에는 절대로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나는 말씀을 가까이 아느냐? 자,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다릅니다. 봉사는 합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봉사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서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죠.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예수님의 턱 밑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 봐서 그 말씀을 주워 먹는 그 마리아 말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풍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봉사는 봉사인데 수고는 수고인데 말씀이 없는 수고예요. 말씀이 없는 봉사예요.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고 섬기고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생명의 성령의 법인 구원받은 이후에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가 암송을 하는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잘 아시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그 다음에 뭐예요?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요,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라. 자, 그리하면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복을 약속했어요. 어떤 복일까요? 20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꽉 찬 그릇이 요란한 소리가 없듯이 겸손해집니다. 신앙 성장의 그 증표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속에서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얼마나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낮아지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요, 너희 중에 높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땅에서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대인, 내 밑에 많은 사람을 내가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내 밑에 얼마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성공했느냐라는 것을 세상 사람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큰 사람이고 누가 으뜸입니까? 가장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형제에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것도 복이지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돼가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복이 있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은 어떤 복이 있느냐면은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은 영광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자기와 그의 그의 자손이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겸손했지요. 근데 나중에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고 그 영광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가 부유하고 강해지자 그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의 후손과 그의 왕위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부하 여로보암이 북쪽을 차지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는 자로서 복받는 자가 돼야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에 마태복음 22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자,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그 다음에 옥에 갇혔다. 근데 나에게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었고 나를 공개했고 갇혀있는 나를 찾아와서 위로했다.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히고 아프고 병들었습니까? 굶주렸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바로 그의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말씀을 배우고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많은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 생활 가운데 그 모든 말씀이 얼마나 지켜지고 순종이 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원래 없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셨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온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내 의로서 내 율법적인 행위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못합니다. 제 속에 와 계시는 주님께서 사랑해 주세요. 날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 많았죠.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에 흠이 없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일 뿐만 아니고 정말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연장자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더 승했습니다. 자랑할 것 많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이겠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자랑할 것 뭐 자랑했죠?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죽는 것 자랑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주님이 충만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나의 모든 삶까지도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그게 날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의지나 자기 고집이나 그 모든 것을 말씀 앞에 굴복하고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느냐.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자. 경배가 뭐예요? 존경하고 예배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경배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아주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장에서 22장 5절까지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내용을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그 천사에게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어요. 두 번이나 그런 실수를 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봅니다. 8절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존경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그랬더니 저가 누가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선지자들과 똑같은 종 그런 역할을 하는 종이다. 나를 경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런 실수를 두 번째 범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이렇게 천사에게 경고를 받았어요. 천사인 나를 경배하면 안 돼.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아주 그 지독한 이단들이 횡행했고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한도 그 실수를 범한 거예요. 천사가 지적을 했어요. 나를 경배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런데 왜 또 실수를 또 해요? 두 번이나. 왜냐하면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 천사가 너무너무 높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를 경배하는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자, 우리도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경배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건 좋아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너무 확실하고 힘있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약한 형제 자매님들을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나 코로 숨쉬는 사람이요. 우리 중에 누구도 경배받아서는 안 돼요. 우상이 돼버려요. 사도 요한은 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죠. 누구만 경배하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신명기 8장 6절입니다. 신명기 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 지니라. 자, 경외한다 그 말은 두려워한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이게 바로 경배고 예배예요.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될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 위에는 없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경배하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만약에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보인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했는데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그에게 전도했을 때에 정말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어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을 모시고 진리의 성령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그 성령의 뜻, 말씀의 뜻대로 진리를 순종하고 사는 것,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배나 경배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혹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합당한 일을 하고 반드시 해야 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느끼건 느끼지 않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개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 그 음성이 들린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합당치 못한 생각이죠. 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갈지라도 어디에 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다 계세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개야 너 지금 무엇 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예, 저 뭐 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혹시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 뭐 하고 있느냐? 예, 저 지금 성경 보잖아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듣고 있어요. 두렵지 않죠? 근데 합당치 못한 죄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죠. 왜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다시 오시겠다고 속히 내가 오리라라는 그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그때 최고의 경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탁 나타오셨어요.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못 봤어요. 그런데 그날에 가면 어때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듯이 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최고의 경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길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 강, 그 생명수 강 양쪽에 즐비하게 자라고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는 주님 앞에 가면은 최고의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최고의 섬김의 그 일이 영원히 영원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4절에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짐승의 이름이 적힌 666에 그 짐승의 이름이 박혀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본다리 있죠. 그의 얼굴을 봐요. 누구를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천국은 저주가 없습니다. 왜 저주가 없을까요?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저주하시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고 땅이 저주받았고 아담 하와가 저주받은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 세상은 얼마나 복잡하고 슬프고 괴롭고 비참한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죄가 원인이요. 저주요. 그런데 천국에 우리가 갈 천국은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이마에 누구의 이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그 이마에 써져 있다 그 말은 너는 내 것이다.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눈물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는 죽는 일도 속상한 일도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살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주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 예배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때나 어떤 장소에서 우리의 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함부로 합니다. 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가끔요. 주일이나 수요일, 주일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설교를 하는 전도인들은 그거 본 사람 없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용기 얻고 발 씻음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날 전해지는 이 설교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일이 있어요. 말씀은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는 올리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향연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향을 피웁니다. 그 연기가 지성소 안을 자욱하게 언약궤를 가리웁니다. 그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얼마나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얼마나 우리가 끌어내렸느냐,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어제도 말씀 우리가 배웠죠. 기도 말이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죠. 감사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 소원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말씀을 받았고 위에서 내려주시는 전도자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충만했어요. 이제 올려야 돼요. 자,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마지막 설교 끝나고 나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누가 받으세요? 그 기도 누가 받죠?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마치고 보면은 그 자리에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설교할 때는 보였어요.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앞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한테 왜 그런데요? 왜 기도할 때 나가버려요? 빨리 가서 식당에서 줄 서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올리는 것이 중요해요. 육신의 밥을 빨리 먹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그때 일어서 가지고 나간 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빈자리만 봤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내일 주일이죠. 이 말씀을 들으신 분, 내일 목사님 설교 마치고 대표 기도하시고 광고할 때까지 나가지 마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어때요? 이타주의로 바뀌어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어떨 때는 내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기까지 손해보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것도 사랑의 실천이에요. 내가 기도 끝나고 광고 끝나고 여유 있게 가서 좀 뒤늦게 점심 식사를 하면은 누군가가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내보다 먼저 밥을 먹는다. 그것도 선입니다. 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이라니까 특별한 것 뭐 그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매 순간순간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일 중에서도 바로 이 두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그랬잖아요.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 천사를 경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계속된 거룩한 삶이며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1절을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사람들 전도하지 말고 내버려 두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점 새벽별이 떠오르고 아침해가 떠오르잖아요. 하루 중에 가장 캄캄하고 어두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해 뜨기 직전이요. 빛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둠은 더 짙어집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자고하며 회방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노아 홍수 때나 소돔 고모라 못지않게 죄악이 충만해요. 그렇게 될 실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도하지 말고 내버려 두란 말이 아니에요. 더 세상이 악하고 주님의 오실 날이 더 가깝기 때문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사거리 길에 가서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데려와서 이 잔치에 초대해라.
누가복음 14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누구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을 산 위에 등경이에 두라. 온 동네를 비추게 하라. 구원받은 의인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더 깨끗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구별되게,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입술로 증거된 우리는 믿는 거로 말하노라. 우리의 말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되게 살아야 돼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생명나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길 가운데 흐르고 강양가에 생명나무가 12달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누구요? 거룩함을 입은 자예요. 두루마기를 빤다 그 말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몸이 깨끗해졌어요. 자, 이 몸이 깨끗한 사람은 이제는 어때요? 이 세상과 접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접하고 살아요.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세상 사람들하고 접하고 살 보면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요. 세상의 잘못된 사탄의 문화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발을 담궈요. 자, 더러워진 이 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씻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한 하심같이 그랬어요. 물로 우리 몸을 씻는 것과 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씻어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물을 떠다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그 땀난 먼지 투성이인 그 더러운 발들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 앞에 갔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종이나 할 일이고 노예나 할 일이죠. 그런 의미죠. 절대 못 씻습니다. 나에게 발을 씻지 않는 자는, 씻김을 받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답게 당장 고쳤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세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몸을 씻는 자는, 몸을 씻는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씻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죄의 유혹, 사탄 마귀의 유혹, 내 자신 속에 있는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 죄성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싸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싸움이죠.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세상에서 묻어온 이 나쁜 먼지, 이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는데 이 옷이 더럽혀져요. 더럽혀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이 입고 신부가 예비되었는데 그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습니다. 그 깨끗한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한 흰 세마포옷을 입고 선 아름다운 신부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더럽혀진 옷을 입고 그 앞에 갈 사람도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의 일곱 가지 복 중에서 아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 다음에 22장 7절, 그 다음에 이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일곱 번째 마지막 복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그러면은 온몸을 씻었는데 발을 씻는 일이 있고 이 옷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 옷이 더럽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 깨끗한 생활, 의로운 생활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뭘로 깨끗해야 돼요? 말씀으로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건 구원이 완성이 돼요.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았죠.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점점점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야 돼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성화라고 하죠. 우리의 성품이 점점점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Sanctification입니다. 점점점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생활구원 또는 성품구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변화돼서 홀연히 변화돼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을 해줘요. 우리 몸이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8장 23절에 8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많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탄식하며 기다려요. 이 땅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살잖아요. 피조물도 탄식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세 가지 구원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말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와 같게 됩니다.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우리가 볼 것을 인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된 생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몸과,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깨끗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되죠.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릇으로, 그릇은 주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큰 집에는 금과 은과 나무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싼 금 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나무 그릇, 질 그릇도 깨끗하면 써요, 주인이.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서 주님 앞에 교회 안에서 쓰임을 받다가, 주께 쓰임을 받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내 몸을 더럽히고 내 혼과 영이 더럽혀지고, 내 영과 혼이 더럽혀진 건 뭐예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다른 교리에 미혹이 됐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런 게 미혹이 됐어요. 그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 영과 혼이 더럽혀진 거예요. 나답과 아비우가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다른 불을 들였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정말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비진리요, 거짓이요, 거기에 미혹이 됐다. 그 영과 혼이 더럽혀진 거예요. 다시 회복이 돼야 되죠. 자, 그러다가 만약에 주님 앞에 섰다. 그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점과 흠이 없는 자로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합당치 못한 것, 더러운 것, 깨끗이 못하는 것 단호히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무슨 약속이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내년 오실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주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에 반드시 오셔요. 속히 오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고 그 징조가 있은 후에 인자가 오겠다. 세상 끝이다. 그런데 그 징조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 많은 징조,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예수님 문고리 잡고 계세요. 잡아다니고 들어오시면 돼요. 주님은 우리 시대에 오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죠. 거룩한 생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주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잘 해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아까 그 문화 비유를 이야기를 했죠. 한 문화를 다 맡겼어요. 열 문화를 남기는 사람,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한 상을 받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나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만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가 줄 상이 주님께 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때는 언제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그 내용이요.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받대 앞에 서느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님이 상을 주신다 그 말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선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악이에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줄 상이 있다 그 말이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 오시는 날 그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상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도 정말 감지덕지고 감사한데 무슨 상까지 기대해? 겸손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신이에요. 사도 바울, 해방자에 있고 폭행자, 포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앞장섰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는 이제 자기가 반대했던 그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한다. 맞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뒤에 있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푯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나간다 그랬어요. 뭘 바라봤죠? 무엇을 쫓았죠? 상급을 쫓은 거예요. 보세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 여기 보니까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이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 봐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겸손하느냐,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다, 구원 얻었다는 것도 아니다, 천만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무엇을 잡으려고 쫓아가요? 뭘 쫓아가는가 보세요. 형제들아, 13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무엇을 쫓아간다고요?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이요. 천국 가는 것만으로 그 거룩한 성문에 들어가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계속해서 열리는 많은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 그 권세를 가진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상속으로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고민하실 거예요. 줄 것은 많은데 누구를 줄까?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온전한 헌신 살아보지 못한 사람에게 똑같은 상급을 주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고 그 상을 주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은 다 안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에서의 그 부귀 영광을 다 버리고 헌신자같이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겼다고 했죠. 이유가 뭐예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어요. 25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 했어요.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분이 모세예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인 예수 그리스도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너는 급히 노수로 뱀을 만들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으라. 외치라. 노뱀을 쳐다보는 자,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외쳤지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노뱀을 쳐다보니 살더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시대에 2000년 전에 왔다가 동일하게 나무에 매달리신, 저주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쳐다봤을 때,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어요. 애굽의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로서 그 모든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도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겼다. 이유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오시리가 오시린다 그랬죠. 내가 속히 온다.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영원 구원 받는 것은 거저 은혜고 공짜지만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은 공짜는 없어요. 어디에 가장 가치를 두고 내 남은 생애를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달라집니다. 확실히 주님을 믿는다면 어때요? 내 삶을 투자하지 않겠어요? 내 보물을 내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내 몸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내 몸을 통해서 나온 부산물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시간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도 나에게 필요한 거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탤런트, 재능도 필요한 것이죠. 나에게 소중한 거, 나에게 필요한 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뭐예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투자 못합니다. 그리했을 때에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달라집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살아야 될까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그들도 한 시대를 살다가 갔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야 돼요. 떠났을 때에 어떤 사람은 후회하고 슬피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죠. 자, 우리는 상급을 쫓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에 상을 받는다 그랬죠.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나무나 칩이나 풀로 집을 짓는 자가 있어요. 나무가 뭐예요? 나무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영화를 나타내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의 부귀영화, 이 육신의 영광이죠. 언젠가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사는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져요. 그런데 오직 육신적인 생각으로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재능을, 내 건강을, 내 남은 생애를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만 투자를 하고 살았다. 잘못된 투자예요.
공력이 불탈 때 나무나 집이나 불은 다 타버려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통과해도 타지지 않습니다.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자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소돔 고모라 세계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왔던 롯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삶은 정말 그의 그 롯의 생애를 입에 오르기도 거북스러운 부끄러운 삶이었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피신을 하다가 술 마시고 만취 상태에 술을 먹여서 친딸과의 관계 속에서 모압과 암몬을 낳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때 천사가 이끌어서 구원해 냈습니다.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육신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육신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생애를 마치는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은은 바로 십자가의 구속을 나타내요. 보석은 바로 뭐예요? 말라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 특별한 소유가 뭐예요? 보석이요. 트레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실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으로 전도하고 세우는 일, 자, 그 일만은 주님 앞에 이 반석 위에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자가 아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요. 그 공룡은 불 가운데 통과해도 그대로 남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자, 여기도 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이 상을 줄까 고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상까지 준비하고 있냐면요, 냉수 한 그릇 누구한테 대접하는 거, 그 상까지 다 준비하고 계세요. 자, 오늘 이 단상에 누가 올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걸 만약에 가치로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물 한 컵.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은 이 물 한 컵의 수고 누군가가 하셨겠죠. 하나님이 안 잊어버립니다. 자,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마태복음 25장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대접하는 자에게는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여기에 대접하는 자,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가장 큰 상이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자, 찾는다 말이 무슨 말이요?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이 세상의 학문과 명예와 이 뭐 아주 고상한 것, 취미 여러 가지가 내가 추구하는 게 있겠지요. 내가 찾는 거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이 맞는데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상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이 큰 상급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받을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시는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상속해 주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를 섬기는 자에게 또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입니다.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어요.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들이 많을 거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나이 늙고 아들을 볼 나이가 아닌데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되물어볼 수도 있고 따져볼 수도 있고 마음에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이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갈대아 우르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네게 주리라.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만들리라. 너는 복에 너로 인하여 지상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땅을 약속을 하고 큰 민족을 약속을 하고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길을 떠났어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복받는 자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2023년 이제 불과 몇 시간 3시간 후에요. 3시간 후에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2023년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약에 오신다고 했는데 아니요 나 준비 안 됐으니까 한 5년 후에 오십시오, 10년 후에 오십시오, 그러면 5년 시간 주고 10년 시간 주면 잘 살 것 같아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함께 연합해서 이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에게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현재라고 하는 그 프레젠트 선물, 나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귀한 값진 선물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맡기셔서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양육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믿음의 그 형제 자매들, 주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라는 그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도 참고 인내하고 살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보다도 2000년이나 더 앞당겨졌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시간대 속에서 언젠가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속히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깨끗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가오는 2023년 정말 우리 각 개인의 또 우리 교회의 최고의 최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짐하고 서원하고 약속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항상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